네, 담원 게이밍이 연승의 연승 오늘 6연승을 달성했습니다. MVP 모시겠습니다. 쇼메이커 선수 뉴클리어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때 쇼메이커 선수가 남은 경기 다 연승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머리도 자르고 나오셨고, 자 경기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좀 약간 1세트 져가지고 좀 위험했었던 것 같은데 2세트부터 다시 정신 잘 차려가지고 쉽게 이긴 것 같아요. 네, 오늘 뉴클리어 선수는 승리 소감 어떠신가요? 사실 그 어제 팀원들이 다 같이 컨디션이 안 좋았었어가지고 오늘 경기 조금 걱정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갑자기 저 연습하다가 병원까지 데려갈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컨디션은 좀 나아지신 거죠? 네, 다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메이커 선수가 특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1세트에서 브룩 선수가 미드로 나오고 2세트는 기인 선수가 내려오고 네. 또 3세트는 본인이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땠나요? 약간 그 처음 그 브룩 선수가 미드로 나온다고 들었을 때 약간 그때부터 아 뭐지? 이러면서 약간 싸했거든요. 근데 이제 라인 수업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세트에는 저희가 라인 수업으로 복수해줬습니다. 네, 아, 오늘 기인 선수와의 맞대결 자주 나오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네.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약간 느낌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네.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약간 그 약간 잘하는 약간 라이너들은 약간 진짜 주변에 약간 오라가 있어요, 진짜로. 좀 무빙이나 뭐 스킬샷이 약간 좋더라고요. 야, 기인 선수에게 오우라를 봤다고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단 뉴클리어 선수는 오늘 미드탑이 많이 정글까지 혼란스러웠던 만큼 바텀에서 잘 해주셔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특히 2세트에는 루시안을 내주셨는데 라인전 어땠나요? 저희가 이제 그 연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매치업을 해봤는데 그냥 무슨 매치업을 하던 자신감 있으니까 그냥 저는 코치님 믿고 뱀픽 맡겼던 것 같아요. 아, 네. 코치님께서 LC 탐켄치 추천해 주신 건가요? 네네. 네, 정말 멋진 픽이 돼서 2세트부터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쇼메이커 선수의 엄청난 장면이 있었죠. 이렐리아를 들고 나와서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픽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야, 이것이 이렐리아다 이런 장면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미드 상황 함께 볼게요. 자, 이때 두 명이 달려드는 상황이었어요. 어땠나요? 이때 자크가 점프를 뛰길래 바로 스턴 걸어가지고 자꾸 궁이랑 Q만 못쓰게 한다고 못쓰게 하고 나 미니언 타면 살 것 같았어요. 아, 이렇게 팀원들이 합류할 수 있는 시간까지 네, 그때 아래로 와 이런 콜 듣고 아래로 빠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렐리아 하시는 거 보니까 컨트롤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스프링에서 처음이에요. 네. 네, 오늘 처음으로 꺼내드신 이유가 뭔가요? 오늘 그 약간 상대가 그 브룩 그 탑라이너 분이 출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드에 약간 집중밴을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드밴이 너무 많이 당해서 그냥 남은 챔프 중에 아무거나 한 것 같습니다. 아, 남은 챔프 중에 네. 이렐리아를 고르셨습니다. 자, 뉴클리어 선수는 3세트에서 2세트에 상대에게 줬던 루시안을 가지고 와서 정말 솔로키도 내시고 좋은 점을 많이 만들어내주셨어요. 3세트는 좀 편했나요, 라인전이? 3세트에 아무래도 제가 옛날에 또 루시안 장인으로 좀 명성을 날렸었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편하게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 네, 아무래도 2세트보다는 조금 라인전이 편했다는 말씀 네네. 네,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3세트 뱀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후픽에서 야쏘를 가져오시고 상대가 레넥톤을 하자마자 케넨을 골랐어요. 야, 이 뱀픽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당연히 저희 뱀픽은 모든 게 다 김정숙 코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역시 명장님. 네. 네, 김정숙 코치님 최고네요. 네, 최고예요. 네, 자 이렇게 3세트에도 좋은 장면 있었습니다. 솔클래신 장면 저희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야, 루시안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나요? 사실 잡을 생각까지는 없었고 칼리스타 스펠이 있어가지고 스펠만 뺄 생각이었는데 스펠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잡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정말 다른 상대편까지 모두 잡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담원게이밍 이렇게 연승을 이어갈지 본인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욕심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앞으로의 각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제가 그 저번에 그 잘못했더라고요. 그 10연승이 아니라 몇 연승이었더라? 어쨌든 그냥 최대한 다 이기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뉴클리어 선수는요? 저도 진짜 6연승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6연승 한 김에 이제 상위권까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서북부로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MVP 쇼메이커 선수, 뉴클리어 선수 만나봤습니다.